그 반지 내가 줬습니다. 가자. 일어나. 너는 내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했지. 얼마나 뻔뻔하면 남의 물건까지 갖다 팔 수가 있냐?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. 말은 뭘 못해. 아빠가 아프셔서 수술비가 필요했어요. 그러면 안 되는데. 제가 잠깐 정신 나갔었나 봐요. 이분 아버지냐? 변명거리 많아서 좋겠다.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하다고 하지 마. 입에 발린 사과는 필요 없어. 너도 나만큼 아파봐. 가장 소중한 사람들 손 쓸 기회 없이 한번 잃어봐. 그게 얼마나 처절한 아픔인지 너도 더 느껴봐야지. 어? 나가. 경찰서에서 보자. 나가! 다시 웃는 거 그것만 보고 가게 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 저희 아빠 제가 옆에서 지켜만 볼 수 있게 해주시면. 야, 아씨, 안 떨어져? 야, 부끄럽지도 않냐? 어? 아니요, 부끄럽지 않아요. 이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요. 제가 부끄러운 거 돌아가신 그분께 안 주십니다. 제값 치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. 어떻게 잊겠어요?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.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고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럼 어떡할래? 네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넌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? 보시다시피 나는 돈이 많아. 그 수술비 내가 빌려줄 수도 있고. 웬일이야? 웬일이긴. 누구 욕하면서 술이나 한잔 하려고 하는데. 누구야? 나 보러 온 여자. 인사해요. 내 친구 신세연. 그리고 저긴 안도훈 검사. 술 한잔 할 거면 같이 할래? 우리도 어차피 한잔 할 생각이었는데. 그래, 그럼. 어디로 갈까? 귀한 분도 오셨는데. 참, 돈은 내일 입금해 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 그럼 이만. 가지마.